아이고, 이놈도 따야 되겠네요. 사방에 그냥 줄레줄레 열렸어요. 이놈도 따고. 아유, 아유. 이놈도. 아유. 아, 이놈 땄어요. 아주 부드럽고 맛있겠어요. 삭기다가 오면서 지금 또 다른 거예요. 사봉이가 호박이 줄에 열렸어요. 이렇게 호박이 여기도 열리고, 여기도 열리고, 여기도 열리고, 여기는 두 개씩 열렸네요. 두 개가 보이네요. 여기도 열렸네. 사방에 열렸어요. 심심하면 열려요. 이건 조그마하지만 이쁘네. 이건 동그랗게 전 붙이면 되겠다. 벌써 3개 땄어요. 조그마한 건 동글동글하게 썰어서 전 붙이면 맛있어요. 고구마 맛이. 그럼 저 위에 고구마 밭을 캐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잘 들었어요, 고구마가. 여기도 호박이 열렸고, 사방에 호박이에요. 고구마 밭, 이건 자색 고구마 밭, 저기는 꿀고구마 밭. 깨뱀 자리가 이렇게 있죠. 깨를 뱀 자리에. 깨뱀 자리에서 속에서 호박이 나와요. 우리 염소가 한가롭게 풀을 뜯고 쉬고 있네요. 염소 모녀가 새끼를 풀어놓으니까 저게 한 4개월쯤 다 컸는데도 지 엄마 옆에 따라 붙어 있네. 둘이가 모녀가 어미하고 새끼 암컷 염소가 같이 있어요. 아이고, 젖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저러고 붙어 있어. 응? 염소가 새끼 염소랑 새끼도 아니야 이제는 다 커가지고 이 얼마 전에 교미를 한걸 봤다는데 뭐 하는 거야? 예, 뭐 하는 거야? 아이고, 이놈 또 소변을 놓고 있네. 얘 새끼 염소는 뿔도 난 놈이 뿔까지 나가지고는 엄마만 따라다녀.
이게 얹혔네. 이게 풀이에요. 꼬였네. 이게 풀이 꼬였어. 아, 어미랑 같이 붙여놨구나. 아이고, 이 꼴까지 난 놈이에요. 우리 남편이 지 애미하고 같이 붙여놨네. 저게 애미예요, 애미. 애미가 부르네, 새끼를. 에휴, 많이 컸어요, 이놈도. 이놈도 커가지고 뿔도 나고 그랬는데, 지 애미하고 붙어 다니고. 아이고, 이 좋은 보석 같은 걸 다 거기다 뱉어라면 어떡하냐. 저게 염소 똥이요. 진주예요, 진주. 작물을 아주 기름지게 해요. 무공해. 염소 배설한 것이 좋은 걸음이에요. 여기 땅에다가 배설하니까 땅이 질이 좋아져요. 무공해 탭이죠. 아, 이놈이 새끼 뱉나 봐. 엄청 배가 퉁실한 게 새끼 뱉어요. 새끼를 뱉네. 배가 통통 처진 게 보니까 새끼를 뱉어요. 몰랐네, 새끼 뱀지. 새끼가 뱄어. 또 남은 놈들 어디로 갔나? 남은 염소는 저기 그늘 밑에 있나? 이쪽 밭에는 없는데? 딴 데다 매놨나 봐요. 이제 앞으로 캘 것도 많고 고구마를 이제 앞으로 캐야 되고 또 마늘은 심었으니까 마늘 물 주고 또 양파는 11월 초나 10월 말쯤 이달 말쯤 또 양파 심어야 돼요. 양파 뽑은 지 몇 달 됐다고 또 양파를 심어 놓으면 올 겨울을 땅에서 지내고 내년 5월이나 6월에 또 캐겠죠. 여기는 이제 저기 마늘 심고 그 다음 고구마 밭이고 이건 이제 봄동 심을 자리도 봄동도 씨 뿌렸어요. 여기도 마늘 심고 마늘 심어서 나하고 이제 우리 며느리 두 집 먹을 거고 여기는 고구마 밭이에요. 고구마 밭인데 뭐 유자가 이제 노랗게 익기 시작하네요. 유자 나무 두 개가 이거 봐요. 유자가 노랗게 올라오죠? 노랗게 보이기 시작하네. 저 파란 게 이제 노래지면 환하게 뜰 거예요. 이 집은 이렇게 탱자나무가 있어가지고 탱자가 그냥 노랗게 익네요. 앞집에 탱자나무. 아유, 주렁주렁 많이 열렸어요. 이 가시 울타리로는 이게 딱 좋죠. 도둑 안 들고. 탱자 씨를 이렇게 심으면 탱자가 날라나? 이거 해놓으면 이 원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탱자 울타리를 할까봐요. 요거 탱자 좀 얻어가지고. 우리 집 감나무는 아직도 단감이 많이 열려 있어요. 이제는 여기서 꺼내야 되겠대. 너무 길었다.